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로코 여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현재는 모국어를 포함하여 6개국 정도 할수 있어요. 모국어하고 아랍어,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지금까지 아직 열심히 배우고 있고, 중국어는 여행을 다니는 아무 문제 없는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는 언어 능력을 살려서 해외여행을 다닐 때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나 단어를 알려드리려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꼭 기억 두시고 사용해보세요. 제1편, 해외여행 시 위급 상황. 이런 때는 찾는 곳이 바로 대사관이죠.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 스미치가 당했을 때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는 대사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겠죠. 우선 직접 찾아갈 때 한국 대사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혹은 택시 타게 되면 택시 기사님에게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라고 해야 됐죠. 이두 가지 표현에 6개국어를 표현해 볼게요. 한국어.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나요? 택시 기사님,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영어.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ere the Korean embassy is? Please, can you take me to the Korean embassy? 아랍어. من فضلك, هل يمكنك إخباري أين توجد السفارة الكورية؟ من فضلك, أريد الذهاب إلى السفارة الكورية. 모로코. عافاك، واخا توريني فين جات السفارة الكورية؟ عافاك، ديني السفارة الكورية. فرانسو. Excusez moi, pouvez-vous me dire comment me rendre à l'ambassade de Corée du Sud? Bonjour, je veux aller à l'ambassade de Corée du Sud, s'il vous plaît. 중국어. 니하오, 진웬 한국 대사관 맞죠? 치포, 진다오 한국 대사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위급 상황. 해외여행할 때 맛있는 게 먹는 게저 경험 중 하나인데, 다른 나라의 음식을 갑작스럽게 먹게 돼서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제가 필요하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소화제가 챙기는 게 좋지만, 약이 없거나 떨어질 때 약국에서 급하게 소화제가 사야 할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한국어, 소화제 주세요. 영어. Excuse me, can you give me digestive medicine, please? 아랍어. من فضلك, هل يمكنك إعطاء دواء عسر الهضم؟ موروكو. عافاك, أعطني الدواء ديال عسر الهضم. فرانسو. Pouvez-vous me donner un médicament digestif, s'il vous plaît? 중국어. 请问, 您可以给我消化药。자, 여기까지 두 가지 짧게 표현을 알아봤어요. 특히 모로코를 여행하게 되면 영어보다는 프랑스나 모로코, 아랍어 할줄 알아야 여행하기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로코, 프랑스와 교류가 많아서 영어보다는 모로코, 아랍어 그리고 프랑스어 많이 사용하고, 콧물이 간판이나 길거리의 간판에 영어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 간단한 표현이나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유용한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더 궁금한 표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밌게 봤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